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긍정연동 어머니입니다. 여러분들, 꿈과 목표 설정 결단 제대로 하셨나요? 이제 새해가 되면서 꿈과 목표 설정과 결단에 대해서 지난 시간 같이 이야기 나눴고요. 네, 류경자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벌써 2월이 다 지나갔어요. 새해가 2023년이 된게 그제 같은데. 12개월 중에 벌써 2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이거 그냥 웃고 있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요, 2개월이면 오토 판매사도 될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낮에 잠깐 해외에 있는 파트너랑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이제 본인이 언제 다이아를 가겠다고 하면서 아직 파트너는 없지만 갈수 있을 것 같다고 막 얘기를 하길래, 전 2달 만에 다이아 갔습니다. 제가 호주 가서 만나면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요, 다이아까지는 마음만 먹으면 갈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네, 뉴욕에서도 들어오셨네요. 뉴욕은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민, 킴님. 제가 뉴욕도 가는 날이 있겠죠? 제가 2020년 2월에 미국 투어가 잡혀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미국을 못 갔습니다. 저는 미국은 사이판이랑 관밖에 가본 적이 없어요. 미국령. 네, 로제인가요? 로제님, 로지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쁘다고. 제가 애터미에서만 이쁘다는 얘기 듣네요. 네, 감사합니다. 미국도 한번 가볼 날이 있겠죠? 미국에는 큰 파트너는 없고, 이제 소비자들이 조금씩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관심자들이. 이제 제 파트너 사장님들 가족분들이 미국에 계셔가지고, 미국 라인도 커지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를 일단 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이게 될까? 안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보단, 정해서 나아가야 뭐 될지 안 될지 알죠. 네, 김복 언니 반갑습니다. 근데 정하지도 않고 고민만 하는 거는, 저는 그게 원래 제 성격이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이제 오늘도 우리 큰아이가 피아노 콩쿨 하기 전에 자꾸 계속 긴장하고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준서야, 아직 안 해봤는데 왜 긴장을 해? 너가 해본 것도 아니잖아.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예요. 맨 처음 7살 때인가? 그 슬라이드 있잖아. 워터파크에서. 그 무서워서 못 하겠다고 하길래 안 타보고서는 왜 무섭다고 해? 일단 타보고 나서 무서우면 안 타도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보다 경험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두려움? 그냥 시각적인 것만 보고 두려움을 겪거나, 그 두려움에 대한, 제가 이제 오늘도 사무엘상 묵상을 하면서 두려움에 대한 묵상이 계속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은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저는 이제 하나님이 항상 이기, 승리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데, 저도 물론 말씀을 모를 때는 그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해는 해요. 아이들한테도 계속 그런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제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저희 아이도 매일매일 큐티를 하니까, 기도를 해주는데 갑자기 아이가 마음이 편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콩쿨 끝나더니, 엄마, 저또 나갈래요? 그때 슬라이스 탈 때도 그랬거든요. 슬라이드 탈 때도 한번 타고 나더니 그날 열몇 번을 탔어요. 또 타겠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이게 참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해보지도 않은 건데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높이뛰기를 한다. 내 키보다 높아. 그럼 못뛸것 같다라는 마음이 먼저 들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사람들이 골리앗 3미터가 넘는 그 장신의 골리앗을 보면서, 어우, 다 지겠네, 지겠네. 두려움에 사로잡혔는데, 20살도 안된 소년인 다윗이, 꼬꼬마 다윗이, 돌멩이 집어가지고 다 골리앗을 물리쳤잖아요.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서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했듯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두려움은요,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건데, 보이는 현상, 혹은 들리는 소문, 이런 것들에 의해서 두려움이 그냥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에 사로잡히실 필요 없고요. 그것 때문에 일을 그르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결단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두려움이 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나한테는 어떤 두려움이 있는가? 그래서 그거를 이겨낼 용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꿈과 목표 설정과 결단이 먼저예요. 이게 안된 상태에서 명단 작성하고 초청하고 사업 설명하고 후속 관리를 해 나가면
아직 두려움에 대한 점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면서 안 좋은 상황이 닥치는 순간 그 두려움이 확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멈추게 되고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예수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려움에 대한 것부터 먼저 해소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꿈과 목표 설정과 결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꿈과 목표 설정, 그리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떤 대가지불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어떻게 긍정적으로 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 저희 그 큰아이가 콩쿨 때 처음에 긴장했던 게 뒷번호라서 너무 떨린다는 거예요. 차라리 빨리 해버리고 끝내는 게 좋은데 뒷번호라 가지고 너무 떨린다고 하더니 오늘 아침에는 기도를 하는데 뒷번호라서 다행이라는 마음이 갑자기 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보고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물이 반이 있는데 반밖에 없어? 반이나 있네. 똑같은 거거든요.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 뭐가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저는 꿈과 목표 설정과 결단이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들의 마음가짐과 생각을 바꾸는 그런 단계가 바로 꿈과 목표 설정 결단의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되고 나서 실행에 옮겨야 실질적으로 장애가 다가와도 여러분들이 쉽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 마음가짐이 아직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문제가 닥치면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애터미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는 거지.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애터미를 하면서 실패가 없었을까요? 저도 실패를 많이 했죠. 거절당한 적 많죠. 거절당한 적이 더 많을 거예요. 아, 전현숙 사장님이셨군요. 네, 반갑습니다. 전현숙님이 여러 명, 안산의 전현숙님인가요? 전현숙님이 여러 명이 계셔가지고. 네, 제 파트너 사장님은 안산의 전현숙 사장님이고 또 형제라인에도 전현숙 사장님이 계셔가지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마음가짐을 제대로 하고 나서 명단 네 반갑습니다 안산 전춘 센터장님 명단 작성을 시작을 하시면 되는데 명단 작성은 생각보다 안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이게 뭐꼭 종이에 적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명단이 재산이에요. 자, 애터미에서는요 명단이 재산입니다. 여러분들 재산을 불릴 수 있는 초기 자본이 명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돈이 몇억 있는 분보다요 명단이 많은 분이 성공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여기서 명단이 없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 저는 명단이 되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32살에 애터미를 시작을 했는데, 명단, 처음에 핸드폰에 있는 거다 적으니까 몇백 명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연락을 다 했는데, 그 중에 애터미를 하겠다는 애가 한 명밖에 없었어요. 한 명밖에. 근데 그것도 내 대실적에 제가 달아가지고, 소실적에는 없었어요. 한다는 사람이 처음에. 제 명단으로 시작을 했을 때. 근데 거기서 남편의 명단, 또 소개가 나오면서 제 소실적에 사람들이 이렇게 달리기 시작을 한 건데, 그리고 콜드 컨택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명단이 많다고 명단이 없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명단이 많은 게 가능성이 큰 거죠. 여러분들이 농사를 짓는데 씨앗을 10개 심은 사람이랑 씨앗을 100개 심은 사람이랑 농사가 잘될 가능성이 100개 심은 사람이 높겠죠. 그런데, 농사의 기술이 이미 엄청 농사 전문가야. 농사 전문가면 씨앗 10개 심어도 씨앗 100개 심은 사람보다 훨씬 더잘 수확할 수도 있어요. 근데 네트워크 경험이 처음이고 애터미가 처음이다. 근데 우리 모든 사람은 애터미가 처음이죠. 다른 네트워크 경험 많아도 소용없어요. 애터미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경험치는 똑같기 때문에 경험치가 좋아서 뭐, 농사를 더잘 짓는다? 전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씨앗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근데 이럴 수는 있죠. 옆 사람이 10개의 씨앗을 갖고 있는데 10개가 다 아주 품종이 좋은 거야.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씨앗은 100개 중에 다 이제 약간 불량한 씨앗이 많다. 그러면 물론 씨앗이 10개인 사람보다 내가 더 늦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씨앗이 없는 것보다 많은 게 낫다. 그리고 거기에서 열매 맺는 데서 또 소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명단이 여러분들의 씨앗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확하게 될 것들의 밑거름, 처음에 초기 자본이 되기 때문에 명단 작성 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제 핸드폰에 있는 명단에 다 연락을 하고 나서 사업하겠다는 사람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명단을 찾아 나서야죠. 저는 콜드 컨택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콜드 컨택을 하는데, 콜드 컨택에서 사업자가 바로바로 안 나와요. 근데 그렇게 소비자를 만들어 가는 과정 중에서 처음에 거절했던 나의 지인들이 나중에 연락이 오거나 나중에 사업자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있었거든요. 많아요. 내가 끝까지 계속 관리를 하면. 그래서 일단 명단을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시작입니다. 그래서 꿈과 목표 설정, 결단. 이두 가지가 확실해지고 나서 생각이 바뀌고 제가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고 했죠? 그 다음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행동의 첫 번째가 명단 작성. 근데 많은 분들이 사업 설명을 듣고 나면 명단 작성을 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이제 막 떠올라요. 안 떠오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떠올라요. 이거 누구한테 말해야 되겠다. 누구한테 전화해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명단을 작성해서 스폰서하고 상담해서 가입시키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많은 분들이 자기랑 친한 사람, 뭐 가족부터 위에 다는데 사실은 리더감이 위에 오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돼지클럽이 왜 많이 나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명단 작성을 안 하고 아무렇게나 계보도를 달아서 그래요. 친한 사람부터 위에 달아서. 리더감이 아닌 사람이 위에 달려 있으니까 돼지클럽이 되죠, 당연히. 왜? 돈은 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 전 그건 그 사람 탓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계보도를 잘못 딴제 잘못이죠. 그렇다고 누가 리더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도 조금 더 실수를 줄이려면 여러분들이 명단을 먼저 작성을 해서 그 명단을 스폰서랑 상담을 하고 누구를 먼저 만나러 가고 누구를 먼저 컨택할지를 우선순위를 정해두면 좋기는 해요. 아무래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스폰서가 생각하는 게 정확한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가 여러분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명단 작성 요령 시 우선순위 정하기가 나와 있잖아요. 긍정적인 사람, 꿈이 있는 사람, 신뢰가 있는 사람, 성공한 경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위에 있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부터 컨택하고 시간 남을 때 C 정말 애터미도 못할 사람한테 가는 건데 많은 분들이 그걸 반대로 하시죠. 저도 그렇게 못하겠으면 반대로 하라고 얘기는 해요. 왜냐면 처음부터 이런 사람한테 가려고 하니까 용기가 안 생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세미나를 좀 듣고 확신이 생기기 전까지는 안 가는 게 좋기는 해요. 아니면 스폰서를 데리고 가던가 여러분들이 설득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어딘가 뛰쳐나가고 싶은데 아직 아는 게 없다. 저는 그럼 명단 작성을 해서 C한테 가라고 해요. 거절당할 생각으로. 거절당하는 연습하라고. 이 사람을 설득해서 애터미 사업을 시키려고 가는 게 아니라 C는요. C, A, B, C 명단 작성을 해가지고 A, B, C 점수 내는 게 있어요. A, B, C로 나누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애터미 사업 잘할 사람, 그러니까 여기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A가 나와요. 보통은 나보다 나은 사람이 많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제 C는 애터미 해도 못할 사람. 이 여기 우선순위에 있는 것과 반대인 사람이에요. 부정적인 사람, 꿈이 없는 사람, 신뢰가 맨날 약속 어겨, 시간 약속 잘안 지켜, 성공 경험도 없어, 책임감도 없고. 맨날 놀고 있어, 백수야. 무언가 찾고 있지도 않아. 자기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좋대. 주위에서 인정도 못 받아.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애터미 해도 문제. 이런 사람들이 돼지클럽 될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래도 내 판단과 실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한테도 다 컨택은 해봐야 되죠. 그럼 이런 사람들을 처음에 연습 상대로 삼으세요. 여러분들이 아직 경험이 없어. 애터미 세미나도 별로 안 들었고, 사업설명 어떻게 할지 모른다. 아무렇게나 하세요. 이런 사람들한테 가져가지고. 나는 오늘 거절당하러 간다. 여러분들 애터미 시작하고 한 3, 4개월은요, 연습과정, 수습생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 파트너가 나와도 문제예요. 제대로 안내를 못 하거든요. 나도 아직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파트너가 나와버리면 많이 놓치는 이유가요. 내가 제대로 안내를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시스템에 무조건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제대로 안내를 못하는데 여기서 몇년 사업을 진행한 스폰서들은 안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훨씬 더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에 집어넣어서 스폰서가 안내해 줄수 있도록 내가 아직 잘 모르는 상태면 그리고 내가 빨리 배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한 달, 두달안 해도. 근데 마음만 먹으면은요 3개월 걸릴 일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배우려면 회사에 대해서 다 알고 제품에 대해서 다 알고 마케팅 플랜에 대해서 다 알고 근데 이거요 여러분들이 정말 빡세게 공부하잖아요. 한달안 걸립니다. 저는 한달그 센터 교육 들으면서 센터 교육으로는 부족해서 제가 막 이제 영상 찾아가면서 공부를 했는데 한
안 돼서 이미 강의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머릿속에 막 떠오르더라. 물론 제가 전직이 선생이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미팅을 해야 되고, 어떻게 강의를 해야 될지가 이런 게 떠오르더라고요. 스폰서님이 안내를 해준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내가 애터미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최대한 빨리 알아보는 게, 3개월, 6개월 걸려서 알아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유튜브 지금 엄청 많잖아요. 고세마, 뭐 ABR, 그리고 채널애터미에 올라온 영상 저 같으면 다 보겠어요. 제가 이제 그걸 다 보고 나야 준비가 되는 거예요. 준비. 이제 시작. 근데 그게 아직 안된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준비가 좀 더뎌지는 거죠. 근데 괜찮아요. 그럴 경우에는 스폰서와 함께 하면 되니까. 근데 내가 아직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자꾸 이제 혼자서 하려고 그러다 보면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명단이 나와야 되는데, 그, 누구를 만나러 가지 생각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명단 작성을 하세요. 그런데 명단이 나오기 전에 반드시 꿈과 목표 설정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대가지부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끌고 나갈 것인가 결단을 하셔야 되고요. 명단은 그 다음이에요. 반드시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어쨌든 내가 목표를 정하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데, 무턱대고 나간다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약속이 뭐 돼야지. 당일날 만나자고 하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뭐 콜드 컨택해서 뭐 가게를 하시는 분들 빼고는 거의 없죠. 그래서 반드시 계획을 세운 후 행동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데, 그 준비 과정의 첫 번째가 명단 작성이고요. 명단을 갖고 순서를 정해서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일의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서죠. 그래서 항상 다음날 내가 뭘 할지가 결정이 돼 있어야 되고, 누구를 만날지가 결정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명단 작성할 때딱두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예단하지 마세요. 아, 안할 사람, 안할 사람, 제끼지 마세요. 여러분들 생각과 전혀 다른 사람이 사업자로 나와요. 저도 그랬어요. 이 사람은 할것 같아. 안 해. 절대 안할것 같은 사람이 해. 못할것 같은 사람이 잘하고 잘할 것 같은 사람이 못 해요. 제 생각과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단하지 말고 명단, 여러분들 핸드폰에 있는 거다 옮겨 적으세요. 어떤 분은 휴대폰에 다 있는데 뭐하러 명단 적어라고 하시는데, 명단을 한번 적고 끝이 아니라 이걸 정리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명단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머릿속에 있는 거는요, 기억 안 나요. 어떤 분이, 나 머릿속에 명단 다 있는 것 같았는데 막상 적어보니까, 이 사람도 있네, 이 사람도 있네 생각이 나는 거죠. 종이에 적으세요. 싫으면 워드에라도 적으세요. 그럼 떠오르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그 명단을 보고 상담을 하다 보면 방향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임의로 이 사람 할 사람 안할 사람 정하는 게 아니라 예단하지 말고 명단 작성 폼대로 명단을 한다. 명단 작성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의사항 두 번째, 명단은요, 내가 성공할 때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명단은 계속 추가하는 거예요. 내가 명단이 10명밖에 없어요. 근데 10명한테 다 거절받았어. 그럼 그 다음부터 애터미 사업할 엄두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명단, 애터미 사업을 시작할 때 명단이 결혼식 때 청첩장 돌린 정도는 있어야 된다. 보통 200명, 250명, 조금 150명 이 정도 돌리죠. 많은 분은 더 돌리실 거예요. 그 정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휴대폰에 아마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있을걸요? 아, 10년 동안 연락 안한 사람인데, 이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인데, 이거 다 적으세요. C로 가더라도. 저는 이거를 지켰어요. 근데 이걸 하라고 하면 안 하더라고, 사람들이. 그리고 명단을 자기 마음대로 뽑아요. 핸드폰에 분명히 몇백 명이 있을 텐데 명단 작성 해오라고 하면 50명이 안 돼. 저는 진짜 핸드폰에 있는 거다 적었거든요. 500명이 넘더라고요. 근데 C에 해당하는 게 거의 80% 이상. 모르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잘 기억이 안 나요. 명단에 있긴 있는데. 그럼 전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했을까요? 저 문자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애터미 가이드 김은혜입니다. 그냥 하나 얻어 걸리면 좋고, 아님 말고. 그 생각으로.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강의할 때막 해도 안 따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걸 왜 따라 했냐면, 어떤 분이 그때 강의 중에 어떤 성공자분이 전화번호부 책 뒤에 있는 거 보고 하나하나 전화 다 했었다고. 너무 명단이 없어서.
그 정도 간절함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몰라도, 못 만나도 상관없어요. 일단 이름이 있으면 다 적는 거예요. 게다가 요즘에는 SNS에서 아예 생판 모르는 사람도 컨택해서 만나는 판에 어때요? 그래서 일단 적고 나서 고민하시라는 거. 적어도 100명 이상 가지고 시작을 하자는 거죠. 저도 100명 이상 가지고 시작했는데도 거의 다 거절받았다니까요. 사업할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소비자는 해주는 사람이 생겼어. 그래서 그 소비자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거기서 소개가 나오거나 또 소개를 받아서 거기서 사업자가 나오거나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 명단 작성에 대한 거 반드시 되게 중요한 과정이에요. 이걸 잘안 하기 때문에 이게 내 사업의 초석인데 내 사업의 밑천인데 이걸 잘안 하기 때문에 드라이빙 뎁스가 안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막 컨택해 세네 명 컨택됐어. 그다음부터 자기 명단을 안 풀어요. 이 세네 명 가지고 계속 열심히 안 하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 내가 3명, 4명 달아놨는데 이 사람들이 안 하면 어떡할 건데? 안할 수도 있죠. 답답해 하실 거예요? 내 파트너가 내 눈에 차는 사람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찾을 때까지 내가 내려가야죠. 사람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드라이빙 뎁스가 깊게 될수록 임페리얼까지 갈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계보도를 그려보세요. 다이아는 나로부터 1단계, 2단계의 사람이 있으면 돼요. 근데 이 사람 다 사업자라는 조건 하에. 샤론만 가도 몇 단계가 내려가는데요. 스타 가면 몇 단계가 내려가는데요. 근데 그몇 단계를 파트너한테 그냥 맡기실 거예요? 아, 물론 파트너가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나와서 맡길 수도 있지. 근데 안 나오면 어떡하실 건데요? 그냥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려요? 이건 내 사업인데? 파트너가 열심히 일안 하는 거에 대해서 답답해하지 마세요. 저는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답답해한 적 없어요. 파트너가 열심히 일을 안 하면 누구 손해예요? 그 파트너 손해지 제 손해는 아니에요. 저는 그 사람의 한 줄을 끝내준다는 생각으로 계속 밑으로 파고 내려가는 거죠. 그럼 누군가는 저 때문에 한 줄이 되겠죠. 누군가는. 일단 제가 돈이 돼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줄이 돼 있는데도 할 생각을 안 해. 아니, 근데 양쪽을 다 열심히 하려는 사람이 있어. 그럼 누구를 후원해요? 당연히 양쪽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부터 후원하죠. 그 다음은 한쪽이라도 열심히 하는 사람. 근데 양쪽을 다 하려는 사람도 없고 한쪽이라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안 하는 사람이라도 후원을 해야죠. 근데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가는 거예요. 네, 이지수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스폰서에 대해서도 답답해할 필요 없고 파트너에 대해서도 답답해할 필요 없고 이 사업은 누구 사업? 내 사업. 내 사업. 일단 나는 성공하자. 파트너의 성공을 위해서 일하는 거 맞는데요. 파트너 성공하고 나는 성공 안 해도 되는 사람 없잖아요, 여기에. 그리고 파트너가 성공하고 내가 성공 안 하면 파트너한테 비전이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성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할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끝까지. 내 목표에 다다를 때까지. 저는 목표에 다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밑불에서 찾는 거예요, 사람을. 파트너들의 파트너들의 파트너들 중에서 찾을 때도 있고, 제가 직접 회원가입시켜서 찾을 때도 있고. 그래서 끊임없이 안테나를, 유성준 님이 많이 하시는 말씀 있어요. 안테나 세우고 있어라, 안테나 세우고 있어. 안테나 세우고 있으라는 게 뭐냐면, 안테나 세우고 있으면 삐비비비비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잖아요.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요, 파트너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재밌는 게 뭐냐면은요, 특히 저랑 좀 자주 상담하는 파트너들, 저보다 계보도를 잘 몰라요. 계보도를 그려놨는데 저는 이렇게 계보도로 사람을 잘 기억해요. 이 능력인가 봐요. 저는 모든 사람이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그러진 않는다고. 이렇게 딱 누굴 만나면 이 사람이 계보도 위치에서 딱 생각이 나거든요. 그런 달란트를 주셨나 봐요. 그러니까 본인 사는, 저는 계보도를 얼마나 안 그려보면 자기 밑에 누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누가 위인지 아래인지도 모를까. 그것도 총장도 아니고 그냥 다이아, 샤론 정도밖에 안 되신 분들이. 내 계보도는 내가 쭉쭉쭉쭉 그려나갈 수 있어야죠.
여러분들이, 그리고 내가 만약에 로얄이면 스타한테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스타 샤론한테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더그 임페리얼님은요, 칼 날이 아니라 칼 자루를 잡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칼날 잡으면 손배죠. 칼자루를 잡아야 칼을 휘두를 수 있어요. 드라이빙 뎁스, 바이너리 마케팅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칼자루를 잡는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에이전트들한테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너리 마케팅에서 제대로 된 스폰서를 만나면 중간 리더들이 자꾸 외롭다 그래요. 자기는 안 도와준다고. 여러분들 밑에 있는 사람 도와주는 게 여러분들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올바르게 사업하는 방법이에요. 위에 있는 분들하고 상담은 하셔야죠. 도울 때 있으면 도운데, 순위. 자, 맨 밑에 돕는다고 위에 돕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선순위. 내가 몸은 하나고 후원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거기서 후원의 우선순위를 두면서 하셔야 되는데, 1순위는 드라이빙 뎁스. 끝자락. 이 1순위라는 거죠. 나의 뎁스의 끝자락. 여러분들이 이제 명단 작성을 하시는데, 여기 명단 작성 요령의 우선순위는요, 요런 사람 위주로 컨택하면 좋은 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단 작성할 때 예단하지 말고, 명단은 내가 성공할 때까지 갖고 있는 거다. 그리고 명단을 보고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시잖아요. 관리를 하면서 이제 회원인 사람, 비회원인 사람, 회원인데 관심자면서 부업자가 된 사람, 오토세일즈, 그리고 파트너, 요런 걸 나눠서 관리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초청으로 넘어갈게요. 명단이 나왔으니까 이 명단을 보고 초청을 하는 건데, 세미나로 초대하는 것도 초청이고요. 여러분들의 1대1 만남을 주선하는 것도 초청이에요. 그래서 명단을 보고 매일매일 전화해서 약속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애터미에서 적어도, 자, 난 3년 안에 연봉 1억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단 하루도 빠지지 말고 애터미 약속을 잡으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은 애터미 있다가 내일은 좀 쉬었다가 모레는 놀러 갔다가 그 다음날 또 세미나 갔다가 일주일에 뭐한두 번은 애터미 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매일매일매일 애터미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매일매일매일 약속을 잡은, 저는 스케줄이 풀이었어요.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닌데, 제가 한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 스케줄이 하루에 많으면 열몇 개. 그러니까 눈 뜨자마자 자기 전까지 스케줄을 소화하면서,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제 파트너들조차 저한테 건전지가 들어가요. 제 등 열어보면 배터리 있는 거 아니냐고 그랬었어요. 처음에 제 별명이 긍정의 원더우먼이 아니라 마징가였어요. 긍정의 마징가. 에너자이저. 에너지가 닳지 않는다고. 근데 에너지가 닳지 않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내고 나면 집에 오자마자 진짜 뻗어요. 화장도 안 지우고 잔 적도 많고, 물론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매일매일매일 내가 누군가를 만나야 될 약속을 정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명단을 보고 약속을 잡아야 될거 아니에요, 미리. 그날 아침에 약속 잡고 만나는 게 아니라, 저는 한달 스케줄이 미리 다 잡혀 있어요. 코로나 전에는 한두달 정도 스케줄도 미리 다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내 스케줄을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의 성공 속도가 다른 이유가 그거예요. 내 스케줄을 여유 있게 잡는 사람과 내 스케줄을 빡빡하게 잡는 사람. 매 차이겠죠. 근데 저는 원래 이제 시간을 허투루 보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시간을 쪼개서 뭘 되게 잘 하는 편이에요. 저희 남편은 그런 거 되게 불안해해요. 근데 저는 그게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는 게 익숙해져가지고 다일 처리를 그렇게 하면서 잘 하거든요. 시간, 쪽시간 내가지고 하는 걸 되게 잘하는데,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학원 강사를 일주일에 세번 아르바이트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저희 학원 원장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김은혜 선생은 하루를 48시간 사는 사람 같아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시간 활용을 잘해서 많은 걸 한다는 거죠. 학교 다니면서 학원 강사하는데 그 중간 시간에 잠깐 운동도 하고, 과외도 하고, 막 그러니까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공평하게 주어진 거는 시간이거든요.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주어졌잖아요, 시간은.
그런데 24시간은 48시간처럼 쓰는 사람이랑 24시간은 2시간, 3시간처럼 쓰는 사람이랑 삶이 달라지겠죠, 당연히. 참 재밌어요, 인생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활용을 잘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어쨌든 스케줄을 그렇게 잘 짜세요. 아무 생각 없이 일하지 마시고. 저는 다이어리 있으면 자꾸 다이어리 놔두고 다니고 이래서 저는 핸드폰에다가 다 기록을 해놔요, 요즘에. 너무 좋아요, 스마트폰이 나와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핸드폰 보면은 일정이, 안 보이시죠? 잘. 일정이 이제 하루에 몇 개씩 쭉쭉쭉쭉 적혀 있는데, 이렇게 하면 놓치는 일이 거의 없고, 약속을 잊어버리는 일도 없고, 전날, 다음날 스케줄 확인해서 몇 시에 뭐, 몇 시에 뭐, 몇 시에 뭐, 이런 거를 미리 알고 있으니까. 저는 사실, 시스템을 자꾸 까먹으시는 분들 보면 잘 이해가 안 가요. 제가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센터 교육 일정 나오면 센터 교육 스케줄 다 집어넣어놔야죠. 사진을 찍어서 놔뒀다가 전 달력에 다 기록해놔요. 무슨 요일 몇시 누구 강의, 무슨 요일 몇시 누구 강의. 그리고 제가 듣고 싶은 강의가 다른 센터에 있으면 그런 것도 다 적어놔 찾아서 다니고. 그리고 원데이, 전 원데이 석세스 지금도 다 적어놔요. 안 빠지고 항상 다니니까. 전 지금도 원데이 석세스 빠지지 않아요. 특별히 뭐 해외 출장이나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은 가기 싫어서 가지 않지는 않아요. 무조건 저희 부부는 세미나는 필참. 아니 총장도 세미나 필참하는데 안 하실 거예요? 잡음이 들려요? 오늘 왜 그럴까요?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약속을 잡아서 나가서 만나서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만나서. 그 만남의 약속을 그 컴퓨터 소리인가 봐요. 제 컴퓨터에서 약간 쉬익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제 노트북에서 약간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리가 들어가나 봐요. 컴퓨터가 쉬익 이러네요. 얘가 원래는 안 그랬나? 잘 모르겠어요. 제가 기계치라서. 듣기 불편할 정도인가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냥 들으세요. 저는 여기서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만질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만나서 그 다음 약속을 잡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전화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업 설명을 하게 되면, 전화로 사업 설명을 끊으면 막 검색해보고, 이거 뭐 다단계 이상한 건데, 그럼 그다음부터 내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나서 사업 설명하기보단 만나서 세미나로 초대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진 다음부터는 어쩔 수 없이 뭐 전화로,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거.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만나서 하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이제 각자의 삶의 변화도 있잖아요. 각자의 삶의 변화도 있기 때문에 뭔가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늘어났어요. 코로나 이후로 그런 거 많이 안 느끼시나요? 뭔가 원래 하던 일이 잘안 됐거나 원래 하던 일을 접었거나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코로나 이후에. 그래가지고 카톡으로 일단 정보 쫙 보내고 반응 있는 사람들 꼭 만나시고 그리고 온라인만으로 사업을 한다. 요즘 줌 미팅 많으니까 절대 안 됩니다. 할 수는 있죠.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제 파트너들도 이제 해외에 있는 분들하고 온라인으로만 사업을 진행하신 분이 계셨는데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나의 가족이거나 이러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온라인으로 컨택해서 온라인으로만 사업 진행하는 경우는요, 언젠가는 그 관계 끊어질 수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직접 만나서 감동을 전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 만나서 교감해야 된다는 거. 줌으로 미팅하다가 실제로 만나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명단으로 여러분들이 약속을 잡고, 그리고 SNS로도 뿌려보고, 반응 있는 사람부터 먼저 만나서 제품 얘기도 하고, 회사 자랑도 하고, 그리고 반응 있는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토마스 왓슨이 IBM 창업자인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빨리 성공하고 싶다면 실패의 속도를 두 배로 높여라. 결국 뭐냐? 성공은 실패의 확률은요, 사람마다 비슷해요. 그럼 내가, 10번의 실패 끝에 한 번의 성공이라면 빨리 실패해야 성공이 빨리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절을 즐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 컨택할 때 50명 거절했을 때 사업, 아, 뭐 90명 거절했을 때 사업자 1명 나온다. 99명이 거절한 다음에 사업자 1명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빨리 99명한테 거절을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생각을 안 하니까 1명 거절받고 힘 빠지고 2명 거절받고 힘 빠지고 3명 거절받고 애터미 못 해먹겠다. 아니, 거절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거절 한 번도 안 하고 애터미 오셨나요? 물론 거절 한 번도 안 하고 애터미 오신 분은 본인이 그렇게 왔기 때문에 이해가 안갈 수도 있어. 근데 저는 엄마를 3년을 거절했거든요. 엄마를 3년을 거절했기 때문에 저는 거절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거절을 즐겨라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거절받는 게 두려운 분들은요, 거절받는 연습부터 하세요. 목표를, 나 오늘 몇명 컨택이 아니라, 나 오늘 몇 명에게 거절받기를 목표로 잡으세요. 컨택은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운도 따라줘야 되고, 알아먹어야 되잖아요. 얼마 전에 만난 제 신규 파트너가 물어보더라고요. 설득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제가 그랬어요. 설득하지 마시라고. 설득하지 마시고, 그냥 많이 얘기하시라고. 많이 얘기하다 보면, 알아먹는 사람이 나온다. 설득해 하는 게 아니라, 알아먹는 사람을 찾는 일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거 잊지 마세요. 설득하는 게 아니라, 알아듣는 사람을 찾는 일이에요. 그리고 알아듣는 사람이 나왔으면 거기에 집중 몰입, 모든 서포트, 모든 후원을 아끼지 않으셔야죠. 그런 사람 하나가 나오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못 알아먹는 사람? 버리는 게 아니라 소비자만 하라고 하세요. 얘기해보면 알잖아요. 아,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알았어. 너는 하지 마. 나만 할게. 야, 대신에 너 진짜 고무장갑도 안 사주면 친구도 아니다. 고등어도 안 사먹으면 친구도 아니다. 야, 전단지 딱 보여주면서 이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거 골라봐. 사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 아, 근데 솔직히 우리 이렇게 물건 팔기 어렵진 않잖아요. 가격도 싸고 좋은데. 그 친구가 좋아하는 물건 한 개만 나오면 애용자 되잖아요. 애용자 되다 보면은요, 결국에는 사업에 관심이 생기는 기회가 나와요. 저도 저희 엄마가 저한테 애터미를 막 말했을 당시에 애터미 안 해도 잘 먹고 잘살줄 알았어요. 학교 선생이었고 대학병원 다니는 남편 만났고 남들이 봤을 때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잘살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애 낳고 살아보니까 그 직장이 좋은 직장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살고 싶은 기준에서. 괜찮아요, 성경숙님. 나중에 녹화로 앞부분 들으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아, 이게 좋은 직장이 아니구나. 내가 내 아이를 정말 내가 원하는 삶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다른 선택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나서야 애터미가 다르게 들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너 나해, 너 나해, 너 나해, 나는 안 해, 나는 안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언제 애터미를 하게 될지는 알수 없어요. 그래서 계속 관리는 하셔야 되죠. 일단 초청은 거절을 즐기시면서 거절 반응을 적고요. 그리고 그 중에 거절한 사람 중에 아까 제가 만든 명단의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사람들 있죠. 요 명단의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거절을 했어. 이런 사람은 끝까지. 자, 여기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거절했어. 애터미 못 알아들은 거죠. 끝까지 관리하세요. 이런 사람이 사업주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 한 줄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여러분들, 그냥 평범한 사람 100명 있는 거보다요, 완전 미쳐있고 능력 있는 온팽이 하나 딱 나오는 게 대소실적도 바꿔버려요. 진짜. 그래서 이런 사람은 끝까지 관리하는 거예요. 3년이 걸리든, 저 3년 만에 나왔잖아요. 3년 만에. 그래서 끝까지 이런 사람은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을 즐기세요. 설득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절당해도 여러분들 탓이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못 알아들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알아듣는 사람을 찾아라. 그러면 찾아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날수록 찾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 사업 설명인데요. 만나서 해야 되는 게 이제 STP예요. 쇼더 플랜. 사업 설명하러 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쇼더 플랜은 마케팅 플랜을 보여줘라. 이거의 약자예요. 그래서 마케팅 플랜을 설명하는 건데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보여줄 게 마케팅 플랜밖에 없어. 근데 애터미는요. 마케팅 플랜 말고 보여줄 게 많아요.
회사, 제품 보여줄 게, 그리고 나의 꿈 보여줄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 회사 자랑, 그리고 내가 애텀을 선택한 비전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케팅 플랜 제대로 공부해서 제대로 설명해 줄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 처음이신 분한테는요, 마케팅 플랜 설명하기보다는 회사와 제품, 그리고 나의 꿈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좋고요. 네트워크 마케팅 경험이 있는 분들은요, 일단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의 차이점이 회사와 제품을 설명해 주고, 그 다음 어떻게 돈이 될수 있는지 마케팅 플랜도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알아먹는 사람이 나올 때그 사람을 데리고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시나리오 갖고 다니세요. 뭐, 내 이야기 너무 많이 궁금해 하진 않아요, 상대방이. 그래서 내 이야기를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간단하게 시대적인 상황.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시대의 흐름이 많이 바뀌었어요. 시대적인 흐름 얘기를 해주면서, 전문직, 직장인, 자영업자들도 힘들다. 뭐, 만약에 상대방이 자영업자면, 나도 자영업하다 보니까, 내가 자영업 경험했던 사람이면, 나도 자영업하다 보니까 힘들더라. 내가 뭐 전문직 종사자였어. 내가 전문직 하다 보니까 나도 힘들더라. 그래서 애터미 한다. 내가 하고 있는 일로는 나의 아이들,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 인생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애터미를 통해서 이런 인생을 살고 싶다. 당신은 혹시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으신가요? 있대! 그럼 알아봐라. 없대! 그럼 소비자 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도 아직 잘 모르지만 알아보고 있는 중이야. 이게 더 좋아요. 너도 이거보다 나도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너도 이 코로나 시대에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지 않을래? 한번 알아보면 좋겠다. 가볍게 전달하세요. 거기 사업 설명 막 왕창 풀지 마시고. 사실 사업 설명을 과거에는 우리가 직접 다 설명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제는 본사에서 너무 좋은 시스템을 다 만들어줬기 때문에 사업 설명을 엄청 많이 하기보단 비전만 보여주고, 너도 한번 알아봐. 해보고 알아보게끔 안내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같이 해모임 까먹고 이런 거 타주세요. 전 이거 타서 들고 다녔어요, 이런 거. 겨울에는 이런 거 타들고 다니고, 여름에는 커피 시원하게 타들고 다니면서 바로 종이컵에 따라서 이렇게 줬거든요. 이게 뭔지 알아? 이 홍삼과 이거 보여주면서 이런 게 들어있어. 우리 아이들이 이거 먹었더니 감기가 똑 떨어졌어. 이렇게 그냥 자연스러운 얘기하면서. 치약 칫솔 주면서 내가 감동받은, 나 치약 칫솔 쓰니까 잇몸에 피나는 게 멈춰졌다. 너도 한번 써봐. 그리고 만약에 내가 교육자 출신을 만났어. 그럼 제가 교육자 출신이잖아요. 우리 스폰서 중에 수학 선생 하다가 애터미에서 성공한 분이 있는데, 그분 줌으로 교육할 때 한번 들어볼래? 그분 유튜브 영상 한번 볼래? 아니면 그분 만나게 해줄까? 어떻게 만나게 해줘요? 세미나 데리고 오시면 저 항상 있어요. 저를 세미나에서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요, 제가 시작 전에 주로 2층에 있어요. 시작 전에는. 그리고 시작하고 나서는요, 요즘에 로열 회의가 많아서 저를 못 보실 수도 있어요. 거의 3주 정도는 로열들 회의가 많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너무 사업 설명하러 갔다고 무게 잡고 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 내 지인인 경우는. 근데 소개해서 파트너의 지인을 만나러 갔을 때는 좀 제대로 사업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지인을 만나서 전달할 때는 이 사업을 하는 이유에서부터 제품 회사 여러분들이 느낀 비전을 자연스럽게 보여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만나서 애터미 얘기할 자신이 없으면 밥 먹다가 한마디라도 하세요. 그래, 여러분들이 그날 시간이 안 아깝잖아요. 말할 자신이 없으면 밥 먹고 끝나고 그냥 유산균이라도 하나 줘. 야, 우리 밥 먹었으니까 유산균 하나씩 먹자. 이것도 애터미 거냐? 야, 애터미 유산균은 이거 얼만 줄 알아? 너 유산균 먹어? 이렇게 또 거기서 말꼬리가 잡아가지고 애터미 얘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너 얼마짜리 유산균 먹니? 야, 프로바이오틱스가 10종 이상이면 꽤 비싼데 우리 거 얼만 줄 알아?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갈 수 있으니까. 이 말이 안 나오면 제품이라도 주세요. 먹으라고. 그래서 애터미 한마디라도 하세요. 그리고 오늘 회원 가입도 실패했고 제대로 사업 설명하는 거 실패했다. 그럼 그렇게 해모임 나눠먹고 유산균 나눠먹고 헤어지면서 우리 다음 주에 또 보자. 밥한끼 먹자. 또 기회를 잡아야죠.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얘기가 늘어요. 여러분들 처음에는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한 3개월만 사업 설명 들어도요, 나중에는 막 계속 얘기해요. 초보 때 거절 안 받고 실수 줄이는 방법, 대화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야기 짧게 하고요, 질문을 많이 하세요. 요즘 애들 건강은 어때요? 남편 건강은 어때요? 부모님 건강은 어때요? 어떤 취미 생활 하세요?
요즘 일은 어떠세요? 질문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얘기할 거리들이 나와요. 요즘 애들 건강 어때? 아, 우리 애가 아토피 때문에 아토피 이게 좋은데. 우리 애가 변비가 있어. 변비는 이게 좋은데. 얘기가 나오잖아요. 애터미 제품 어지간한 게다 커버가 된단 말이에요. 요즘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 피부 트러블 나시는 분들 많던데. 우리 애도 피부 트러블이 심해졌어. 나도 그렇잖아. 그럼 내가 관리해 줄까요?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고. 나는 이런 미래에 대한 고민 때문에 애터미 하려고 하는데 너는 혹시 삶에 대안이 있어? 이런 질문을 해도 되고. 얘기하다가 너는 화장품 어디 거 써? 관리 뭐로 해? 얼마짜리 써? 이런 질문을 해도 되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난리던데 너네 집은 건강관리 어떻게 하니? 질문을 하다 보면 정보가 나와요. 그 정보 모조리 싹다 주워 담아서 다음에 만날 때 준비하는 거예요. 아, 우리 시어머니가 암이야. 그 자리 바로 해모임 얘기하고 나, 그렇구나.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으면 되는데 초보자분들은 이게 스킬이 약간 부족해요. 시어머니가 암이야. 그러면 야, 해모임 먹으면 암에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단 잘 모르겠으면 일단 왔다가 다음번에 얘기를 하고 제일 좋은 건내 주변에도 요즘 암 걸린 사람들 많더라. 근데 그분들 중에 해모임 먹고 우리 사촌 언니가 해모임 암이었는데 해모임 먹고 지금 엄청 애터미 열심히 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해모임 먹고 어떻게 좋아졌는지 설명을 해주고. 근데 니네 시어머니한테 무턱대고 권하지 말고 너가 먼저 한번 알아보고 괜찮을 것 같으면 시어머니한테 권해봐. 이러면 사람하고 얘기 안 하고도 알아보게 만들 수 있잖아. 그런 걸잘 신경 써서 여러분들이 대화를 하면 좋겠죠. 모든 정보를 주워 담아서 내가 말주변이 좀 없다. 그럼 그 정보를 주워 담아서 스폰서랑 상담을 해서 다음 미팅을 준비하시는 거. 숏더 플랜이 엄청 중요해요. 이더구 임페럴님은 숏더 플랜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애터미에서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애터미에서는 사업 설명이 잘 되어 있잖아요. 초대하고 관리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애터미에서는. 근데 이렇게 컨텐츠가 많지 않고 사업 설명이 많지 않았을 때, 그리고 초대를 잘 못하는 경우는 내가 숏더 플랜 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끔 요거는 잘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내가 사업 설명하는 게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부분이라는 거. 명단을 작성하고 약속을 잡는 것도 이 숏더 플랜을 위해서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마케팅 플랜 설명 못 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준비하셔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후속 관리까지만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을 했어요. 하고 나면 뭘 해야 돼요? 이게 문제가 호주 퍼스 에스터 에스 지금 브리즈 맞아요 브리즈번 세미나에서 있다고 들었어요. 시드니에서 봐요. 에스터 시드니에 도죠. 저 시드니에 가요. 시드니에서 봬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초대는 잘 해놨는데 초대하고 땡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신규 초대를 했어. 그리고 며칠 후에 그분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모르겠는데요. 이런 분들 계세요. 정말 깜짝깜짝 놀래요. 이분은 지금 뭘 하는 건가? 이게 뭐냐면 씨 뿌려놓고 안 가보는 거예요, 밭에. 씨 심어놓고 뭐잘 자라겠지만 안 자라면 말고. 이건 똑같아요, 관리 안 하는 건. 여러분들 씨 심어놓고 농사들이 뭐 맨날 밭에 가죠. 한번씨 심었는데 왜 밭에 가요? 물 주고 밭 갈고 거름 주고 씨 아직 싹 나지도 않았는데. 근데 신경 안 쓰면 흙이 마르고 씨앗이 죽어버리죠. 후속 관리를 안 하면 죽어요. 사실 저는요, 명단이 많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후속 관리가 너무 중요했어요. 씨앗 하나라도 살려야 되거든. 씨앗이 많은 분은 후속 관리가 좀 약간 덜 해도 알아서 싹 나는 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알아서 싹 나는 데가 없었어요. 저라도 신경 써서 싹을 틔우고 했어야 됐기 때문에 후속 관리가 너무 중요했거든요. 여러분들 사업의 속도는 이 후속 관리가 좌우해요. 내가 3명 후속 관리할 수 있는 사람, 5명 후속 관리할 수 있는 사람, 10명 후속 관리할 수 있는 사람, 후속 관리를 제대로 할수 있는 만큼 사업의 속도가 늘어나겠죠. 이제 여러분들 곧 세일즈 마스터가 시작을 하는데, 이곧 세일즈 마스터 같은 경우에 관건이 관리예요. 왜냐면 이미, 자, 곧 세일즈 마스터 캠프를 듣는다고 오토 세일즈가 되는 게 아니에요. 곧 세일즈 마스터 캠프를 듣고 잘 활용해서 실천해야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서포터로서 누구 초대해서 같이 고세일즈 마스터 캠프를 한다. 그럼 방송 틀어주고 끝. 이게 아니라 숙제 잘 했는지, 실천 잘 하고 있는지, 매일매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이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서포터 분들은요. 함께 뛰어주면서. 우리 수당은요. 각자의 직급과 멤버십이죠. 후속 관리를 잘해야 이두 가지가 다 해결돼요. 직급과 멤버십. 자, 제품의 후속 관리. 치약 한번 줄 테니까 써봐. 그리고 돌아왔어요. 이 사람은 아직 사업에 대해서는 모르죠. 그럼 이분한테는 48시간 안에 치약에 대한 후속 관리. 사업에 대한 후속 관리는 할 필요가 없어요. 모르니까. 치약, 내가 그냥 치약만 줬어. 치약에 관한 후속 관리 하셔야 돼요. 그래서 치약에 대한 애용자를 만드셔야죠. 힘들게 힘들게 초대 사업 설명 들었는데, 비전 못 보면 땡길 수 있어요. 두번 초대하기 다시 힘들거든요. 지난번 들어갔잖아. 비전 못 봤으면 이루가 안 가요. 열심히 노력해서 가입까지 시켰는데 후속 관리 잘 못해서 놓칠 수 있거든요. 반대로 후속 관리를 잘 못해서 다른 라인으로 가는 경우도 있죠.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저 애터미 회원 가입은 했었는데 수당은 줘요? 뭐 찾아보면 탈퇴돼 있어. 그럼 주소 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후속 관리 못하면 딴데 뺏기는 거예요. 가입은 했는데 가입시킨 사람을 본 적도 없다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고객은 그렇게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가입하지 않았어도 내 고객이 가입을 했는데 매출이 올라온다? 관심 있다? 다 가서 만나보세요. 명단이 없을수록 저는 명단이 없었기 때문에 내 밑에 있는 누군가가 자기 좌우로 누굴 달면 가서 물어봤어요. 누군지. 그리고 이 사람들을 만나려고 이 사람들 제품 주문하면 제가 갖다 줄게요. 전 칫솔 한 개라도 갖다 줬어요. 왜? 만나봐야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잖아요. 일단 만나서 사업 설명 해야 되니까. 근데 이 회원 가입 시킨 사람은 사업에 1도 관심이 없어. 그럼 이 사람은 사업 설명 안 하겠죠. 그럼 이 사람이 가입한 사람이니까 냅둬요? 만날 기회 찾아야죠. 아, 제가 마사지 공짜로 해드릴 테니까는 연결 좀 시켜주세요. 잘안 해요. 제일 좋은 게 배달, 배달. 배달 가면 어떻게든 만나잖아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관심 없는 사람이라고 내버려두지 말고 관심 없는 내 소비자가 회원 가입시킨 사람들도 여러분들 명단이에요. 끈질기게 자꾸 내려가야죠. 코로나19 상황 동안에 여러분들이 부지런히만 움직였으면 이삭줍기 진짜 많이 했을 거예요. 많이 하신 파트너분들도 많아요. 제 밑에 실제로. 애터미하다 그만두신 분 진짜 많아요. 제 파트너도 그분 애터미 사업하다가 잘안 돼서 그만뒀더라고요. 뭐안된 이유를 막 들어봐. 그럼 그 부분만 해결해주면 다시 애터미를 할 수도 있어요. 애터미 비전을 정확히 알고 이해했다면요 사업 안할 사람 없어요. 애터미 사업 하다 그만뒀어요. 아, 애터미 별로인 것 같아요. 비전 못본 거예요. 그럼 이 사람한테는 비전을 심어줘야지. 꾸준히 관리 못해서 비전을 보여주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한 번에 비전을 보시는 분도 있지만 여러 번 끝에 비전 보시는 분도 있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이 관리해도 반응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제 C에 놔두고 그냥 문자 관리나 요 정도만 그래도 얼굴을 한 번씩 비춰줘야 딴데안 간다니까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다른 라인 달려 있다고 했을 때나 관리하시는 분 있는데 이름 못 건드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이나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런 경우 있어. 나 관리하시는 분 있는데 그분은 돈 얘기는 안 하던데 이게 그렇게 돈이 돼? 그러면서 나한테 연락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어떤 사업자의 모습으로 보이느냐가 진짜 중요해요. 예전에 제 밑에 사업자도 아니었어. 그냥 소비자였는데 그분, 저한테 이제 소비자가 달려 있었고 그분의 사촌인가? 사촌인가 삼촌이 애터미 사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가족끼리 같이 해야지 왜 거기 있냐고 자기 밑으로 오라고 그랬는데 이 소비자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친척이 자기 밑으로 올라가는데 내가 볼 때는 은혜 씨는 성공할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성공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나안 갈라고. 소비자인데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프로페셔널하게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사람한테 붙어있으면 뭔가 괜찮을 것 같은데 가족이지만 안간 경우 가족인데도 신뢰가 없고 아, 그 사람은 해도 안될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그분은 부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친척분은. 어쨌든 그래서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이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 후속 관리 때문에 가까운 곳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멀리 가지 말라고, 멀리 가지 말라고 맨날 얘기해요. 제가 파트너들이 막 계속 해외 나가려고 그래. 제가 가지 말라고 하거든요.
파트너들이 지금 만약에 천안 사는데 막 자꾸 서울로 가고 막 지방으로 가. 제가 못 가게 해요. 물론 여기 없으면 가야지. 왜 그러냐면 후속 관리가 잘안 돼요. 멀리 있으면. 멀리 돌아다니면은요, 경비만 많이 들고요, 성공하기 전에 지쳐요. 그래서 일단 나의 가까운 데서부터 사업자를 찾아서 사업을 좀 확장시켜 놓고, 오토 판매사라도 대놓고, 그 다음 경비 쓰면서 조금씩 조금씩 확장시키세요. 일을 효율적으로 해야 속도가 붙어요. 무조건 많이 돌아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사업자들 보면 너무 열심히는 해. 근데 비효율적으로 일을 해요. 속도가 안 나는 거야, 속도가. 저는요, 처음에 저희 남편이 이제 서울로, 대구에 내려와서, 원래 직장이 서울이었으니까 서울로 컨택을 하러 갔는데, 저희 엄마한테 혼났어요, 가지 말라고.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니, 가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일을 하는 거야? 가까운 데서 찾아야 되는데, 가까운 데 사람이 없는데. 근데 일단 스폰서님이 그렇게 말하시니까, 듣고, 그 말을 듣고, 대구에서 컨택을 하기 시작을 했고, 제가 이제 소개를 받아서 천안까지 갔는데, 천안에 있는 친구가 대구로 이사를 왔어요. 애터미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으로 불러다가, 저도 서울에 있는데 애터미 하려고 하니까 저희 엄마가 대구로 불렀거든요. 시스템 있는 곳에서 해야 된다고. 제가 서울에서 혼자 사업했으면 전 지금 로얄마스터가 될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시스템에 올인 안 했을 수도 있고요. 나 혼자 센터 안 다니면서 이제 혼자 열심히 하다가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시스템 진짜 중요합니다. 관리 진짜 중요해요. 옆에 눈앞에 보여야 내가 맨날 관리하죠. 여러분 자녀들이 눈앞에 보이면 맨날 관리가 되는데 기숙사 생활하면 관리가 안 되잖아요. 내가는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근데 알아서 너무 잘하는 애야. 상관없어. 근데 그런 애가 아니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멀리서 파트너 나와도 자장격제야 스타일이면 상관없는데, 아니, 자장격제야 파트너가 잘 나오나요? 몇 년에 한 명도 잘안 나오던데요? 그러니까는 일단 가까운 곳부터 시작하는 게 맞아요. 후속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후속 관리 시간은 48시간 넘기지 않는 게 좋고요. 자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줌으로 관리를 한다고 해도 사실 옆에서 같이 현장을 나가면서 보는 거랑 너무너무 다르거든요. 그 현장 경험을 안 배우고 스스로 하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배움으로 습득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자주 만나는 게 좋은데 멀리 있으면 자주 못 만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만나야 신뢰가 늘고요. 자주 만나야 할 말도 더 많아요. 사업 하겠다고 사람이 나오면 지속적으로 밀착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해야 되는데, 사실 만나지 않고 신뢰 쌓기 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후속 관리는요, 신뢰 쌓는 과정이에요. 저는요, 이제 제 파트너 중에 몇몇 분들은 가족보다도 정말 더 가까운 사이가 된 분들도 계세요. 친언니보다 제가 더 친언니 같고, 저 친동생보다 파트너가 더 친동생 같고, 정말 가족 같은 그 정도 신뢰 쌓기를 하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주일에, 가족도 일주일에 세네 번을 안 보는데 파트너는 일주일에 세네 번 다섯 번 매일 보잖아요. 그러니까는 신뢰가 쌓일 수밖에 없죠. 근데 매일매일 안 보는데 어떻게 그 신뢰가 쌓이겠냐. 스티븐 코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뢰가 높아지면 속도는 빨라지고 비용은 내려간다. 신뢰 쌓기 하는 동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느린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속도는 나지 않아요. 어느 순간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여러분들 로얄마스터 가서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근데 신뢰를 쌓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신뢰를 쌓는 그 순간부터 속도가 나는 거예요. 제가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처음에 1년이 속도가 잘안 났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첫 1년은 저는 제 지인들이 사업을 거의 다안 해서 너나 해, 너나 해, 너나 해 하고, 제 지인들은 거의 1년 있다가 나온 파트너들이 많았는데, 저희 남편의 지인, 남편의 친구, 이렇게는 이제 저희 남편이 정말 잘 살았었나 봐요. 저희 남편이 컨택을 잘했어요. 그리고 제가 관리하면서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1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계속 컨택했던 사람들이, 이제 콜드 컨택했던 사람들이 신뢰가 쌓이고 나니까 1년 지나고 나서 사업자들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신뢰 쌓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미나에서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세미나에서 만나는 게 처음에는 배우기 위해서 다니는 거 맞지만요,
그리고 두 번째, 열정을 주유하러 다니는 거 맞지만요. 가장 중요한 건 스폰서 파트너가 모여서 서로 얼굴 보고 실뢰 쌓는 시간을 갖는 거. 그것 때문에 세미나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 중에 나는 스폰서가 없는데, 세미나 다니는 스폰서가 없는데, 그래도 다니세요. 왜? 여러분들부터 시작. 여러분들 파트너와 여러분들이 실내 쌓기 하는 공간을 거기서 가지셔야 되니까. 스폰서 없어도 괜찮아요. 저희 유소영 소장님이 처음에 저희 엄마가 이제 스폰서는 있긴 하지만 저희를 밀착해서 관리해주는 스폰서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제가 엄마한테 그랬죠. 유석영 산하를 만드세요. 유석영 산하를 만들면 저도 김은혜 산하를 만들 거예요. 어차피 나부터 시작입니다. 우리가요, 파트너 없이는 사업을 못 하거든요. 파트너 없이는 사업 못 하죠. 스폰서 없이는 할수 있어요, 여러분. 스폰서 없어서 사업 못 한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애터미 시스템이 그 어떤 스폰서보다 훌륭합니다. 여러분들 능력자 스폰서 나와도요, 애터미 시스템만큼 능력 있는 스폰서 없어요. 저도 요즘 애터미의 교육 컨텐츠 보면서, 와, 대박. 제가 만든 것보다 수백 배, 수천 배가 좋더라고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마케팅 플랜이나 이런 자료, 제 거를 보고 업그레이드 시켜서 만드신 거더라고요. 제거 보고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제 거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만드니까 당연히 제 거보다 좋겠죠. 요즘 너무나 컨텐츠가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만 잘 활용하시면 되고, 근데 파트너가 없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사업을 못 해. 그러니까 파트너하고의 신뢰 쌓기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잘 새겨가지고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라이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